외롭다. 본인은 외로운 팔자야. 그죠? 항상 외로워 하면서 써있어. 나 외롭습니다 하면서 써있네. 아유 참. 왜 자꾸 눈물 날라랄까? 어? 언니를 보니까 얼굴에 그늘이 많이 져있어요. 그늘이 많이 져서 나 외롭습니다 그렇게 딱 얼굴에 써있어. 근데 오늘은 다, 오늘도 저런 거 나 같은 길 갔으면 좋겠어.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야 본인도. 서방복이 없어. 그죠? 무슨 뜻이야? 닭띠? 마흔 닭띠? 51 닭띠? 그거 봐. 서방복이 없지. 생일은요? 6월 7일? 목소리 크게 하셔도 돼. 6월 7일. 성은? 서. 누가 또 보실 분 있으세요? 혼자만 보시면 돼? 아니면? 신랑? 신랑? 잔나비띠. 잔나비띠? 52? 참, 저분하고 똑같구만. 생일은? 9월 10? 신랑 맞으셔? 하긴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니까 따로따로 국밥이니까 지금 현재로 그렇다고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국밥이라고 그래. 안 헤어지셨어? 어? 이분하고 진짜 헤어졌어도 헤어졌을 텐데. 어? 못 살아. 엄마도 언니도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야 돼. 이 신랑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금전은 금전대로 다 밑바닥이야. 응? 어떻게 살아? 이분 바깥에도 바람 안 폈어? 아직까지는 안 폈어? 아이고 그래도 안 들켰나 보다. 어? 한 집 같이 사셔? 지방에 있어요? 왔다 갔다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언제부터? 파천됐죠? 언니는 그걸로 떼우나 보다. 떨어져 있어. 근데 그래도 언니가 외로워. 신랑이 떨어져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야 사실은. 언니는 팔자가 그래. 외로워. 외롭고 고독하고. 그거 내가 말씀드리잖아. 남자복이 없다고. 근데 언니였지 남자가 꼬여도 걔도 외로워. 응? 작년부터 몸을 쳤어요. 몸 병원 가도 여기저기 아파도 병원 가도 안 듣죠? 언니 삼재도 아시죠? 삼재야. 삼재 풀이 하셨어? 어디서 하셨어? 그냥 남자. 어? 그냥 절에 가서 암자 가서 하셨다고? 잘하셨네. 그래서 좀 괜찮으셔? 왜? 조금 남자 가서 하셨으면 괜찮아야지. 응? 이게 무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 우리나라가 풀어낸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언니도 이는 좀 끼가 좀 있거든. 근데다가 삼재잖아. 그러니까 걷고. 안 걷고 수는 없어. 인간 고력을 걷고. 금전, 몸으로 치고 작년부터 쳤거든요. 금전, 몸, 구설수. 언니 지금 구설수도 달거든. 언니 1월달, 3월달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4월달, 6월달, 7월달, 10월달 조심하셔야 돼. 닭띠도는 구달을 참 준 적에. 인간구력을 자꾸 걷고. 근데 인간구력을 걷는다 그랬는데 자꾸 내가 인간 내 입에서 인간구력을 걷는다 그랬거든요. 뭔 소리야? 어? 인간구력을 자꾸 걷는다는 남자 없잖아.
근데 왜 자꾸 젊은 남자가 보여? 응? 신랑 성이 뭐죠? 정. 어? 정? 전? 아이고, 이 신랑도 그냥 절에 가서 그냥 108년 좀 목에 걸었으면 좋겠어. 이 신랑도 그만큼 이 신랑이 세단 뜻이에요. 팔자가 이 신랑도 나 같은 팔자예요. 엄마도 역시 그러긴 한데 엄마보다 이 신랑이 더 세. 그래서 이 고력을 긁는 거야. 근데 청춘에 죽은 사람이 누구야? 제 쪽으로. 전 씨 집안. 형이야? 누나하고 형. 그죠? 누나하고 형이 있죠? 그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을 딱 맞기를 막어. 언니네는 쉽게 얘기하면 엄마네는 조상바람이 지금 불어. 조상 일을 하셔야 돼. 가려를 좀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금전을 지대로 쌓이고 그래야지만 괜찮아. 올해 대주가 언니의치는 운이 없어도 대주의치는 그래도 운이 있거든. 올해 이 대주가 성수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성수운이 들어와 있는데 조상에다 가로막고 있잖아. 그래서 답답한 거야. 성수운이 들어와 있어서 천하 없어도 이 대주는 올해 성수금 받으셔야 돼. 조상 일을 하시고서. 그래야지만 지금 마지막 운이야. 성수운이라는 건 7년, 10년이거든요. 10년 운이 들어와 있어. 근데 지금 조상이 가로막고 있잖아. 이분은 대주는 칠성부리가 무지하게 셉니다. 칠성 장군, 칠성 대감 이래요. 근데 그 성수운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조상이 다 막혀 있어. 본인이 언니가 지금 꿈으로 조상 꿈을 한번 꿨을 텐데요. 일러줬다고 그래, 자꾸, 할머니가. 언니 했지? 모르시겠어? 일러줬어. 그리고 언니 했지, 자꾸. 이 대주 남자니까 좀, 남자는 예민한 분들은 느끼거든요? 대주 얘기 안 하세요? 대주 얘기 안 하면 본인 했지, 저거. 남자들은 예민한 분은 느끼시는데, 둔한 분은 못 느껴. 둔하죠? 그렇게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언니가 답답하잖아. 언니가 느끼시는 거예요. 언니가 어쨌든 여기 천불이 나고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리고 금전은 금전대로 지금 막히고. 대주 지방에서 뭐예요? 현장일 하시는 거야? 뭐 회사 행정일? 개인 사업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근데 대주가 잘 나가셔? 내가 봤을 땐 그다지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아. 이 대주가 엄마 집 돈 갖다 주는 게 현찬탄 뜻이에요. 많이 갖다 주세요? 돈은 괜찮아? 그리고 올해 인간바람, 저기 봐, 이렇게 조상바람이 불잖아요. 조상바람 보면 이 대주였지 인간바람도 불기 시작해요. 인간바람 뭔지 아시죠? 대주는 가만히 있어. 대주는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발버둥 치지. 느낌 없으셔, 그거? 네. 돼지가 그런 느낌 없으셔? 네, 그거는. 그냥 신랑을 그냥 탁 믿으시는 거야? 믿으셔야지 어떡할 거야. 그죠? 어차피 엄마도 애들 보고 사는 거니까. 애들 보고 사시잖아. 신랑은 그냥 가서 밑에서 잘 돼서 돈만 따박따박 갖다 주시면 되잖아. 그죠? 몸 조심하세요. 언니한테 올해 몸을 많이 치실 겁니다. 구서수 대수님 활동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구서수 딸고 몸으로 쳐요. 어쨌든 언니
이렇게 엄마가 뭐 저한테 이렇게 말을 잘 안 하지만 나가면 친구들하고 말하면 말 잘합니다. 그죠? 예. 답답하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막 그렇게 풀어야 돼, 언니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렇게 막 풀면 나중에 내 구설수가 따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내가 봤을 땐 초등학교 바람 재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 언니가 답답한 게 지금 덜합니다. 아무리 친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야. 돌아서서 집에 오면 그래도 또 답답해. 이게 천불라고 내 저기가 답답하다는 거야. 근데 조상에서 자꾸 가로막는 게 청춘에 다 두신 분 언니하고 형이라 했나? 그분들이 자꾸 가로막아요. 그분들을 좀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언니가 답답한 게 없어요. 되는 일이 좀 꼬이고. 그리고 삼재를 제가 봤을 때 삼재를 좀 다시 풀으셔야 될 거예요. 오늘 오신 것도 아마 뭐 느낌이 답답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죠? 언니도 감이라는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온 거거든. 뭐 물어볼 것도 있으시나요? 매매운이 있나 했던 그 영업 장소가 되는 지가 좀 돼서 매매운이 좀 있나. 언니야, 엄마 앞으로 돼 있어? 엄마 앞으로 매매운이라는 거는 매매 때문에 좀 오신 거야 그러면? 꼭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니잖아, 그죠? 언니 자체가 지금 답답해서 오신 건데 올해는 매매운이 힘들어. 그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자, 조상을 좀 풀어내고 그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조상을 아마 풀어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게 답일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그게 이제 매매를 그것도 한편으로 그거를 해버리면 속은 시원해. 그죠? 근데 왠지 지금 막혀있는 게, 엄마가 지금 막혀있는 게 그거를 떠나서 조상이 막혀있어. 이 집 전시집 안에 형하고 누나가 자꾸 해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지금 막혀있거든요. 그거를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100% 언니가 답답한 것도 없고 아마 일이 한, 그래도 삼재 또 저 내가 다시 한번 풀어내면 일이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중요한 게 그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제 매매수가 돼요. 지금 조상이 고리를 잡고 있잖아. 지금 언니를 보면 조상이 이렇게 고리를 잡고 있어. 고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조상을 좀 잘 저거 하셔. 잘 풀으셔. 언니는 답이 그거야. 조상을 잘 풀어내는 거. 그럼 언니 답답한 거 없을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아마 풀리실 거예요. 조상이 이제 딱 막혀있으니까. 청춘 왜 그걸 한 번도 안 적어오셔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야. 저는 시집 가기 전에 그분들을 못 뵙고 이제 오래된 일이라. 그쵸. 그렇게만 알고. 시집 오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눈을 안 봤으니까 몰랐던 거지 사실은.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대주도 팔자가 만만치 않잖아. 그죠? 이 대주도 세단 말이야. 근데 그걸 대주가 이제 무관강이니까 그런 거고, 그거를 언니한테 감을 언니한테 일러주는 거지. 어째 언니한테 일러주니까 그거를 조금씩 이제 느끼게 하는 거지. 근데 언니가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죠? 지금 뭐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문, 가게도 그 매매도 닫아 놓으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조상이 걸려있어서 그래요. 지금. 언니는 조상이 지금 막혀있어. 조상이 막혀있으니까 조상을 해결하셔야 돼. 그러면 언니가 답답한 게 없어지고 매매도 될 겁니다. 저 시집아, 저 시집아는 그저 다
막히는 거 쉬고 이거 봐. 조상이잖아, 그죠? 조상이다 지금. 청춘에 간 조상이 이거 봐. 청춘에 간 조상이 지금 이분들 풀어주시면 풀어줘야지 이거 봐. 그죠? 이렇게 이거 깃발은 뜻 아시죠? 몰라요? 이게 파란 게 청춘이에요. 조상 청춘 유괴. 그리고 조상을 풀어줘야지 뭐 언니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이야. 이게 하얀 깃발이. 이건 100%예요. 그렇게 아셔. 언니는 조상을 좀 풀어내셔야 돼. 풀어내야지만 조상 저거를 해야지만 언니가 좀 답답한 게 풀리셔. 형하고 동생이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말 뱉어놓고도 확인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 조상이 막혀있어. 형하고 동생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 언니가 몸 아픈 것도 막 저간 것도 이어옷이 아픈 것도 그거 조상에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언니가 이제 막 뭐 이렇게 저간 거는 아니야. 뭐 그렇게 이분처럼 아빠처럼 막 이렇게 세고 그런 건 아니야 사실. 근데 그 조상을 이렇게 풀어내면 아빠 또 사업도 잘 돼. 아빠 사업도 잘 되니까 그렇게 조상을 좀 풀어내셔. 애기 아빠가 세다고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워낙 무덤이 무도다는 사람이야. 착해. 예. 네. 생각도 세면 제가 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을 안 해. 대주는 고지식해요. 고지식해서 실제로 대주야지 딱 내가 캐를 뽑았을 때는 고지식해. 고지식해서 말을 안 해. 어쨌든 답답할 정도야. 네.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 일을 철철철 일 처리를 깔끔하게 척척척척 해낸 스타일이야. 응? 그리고 집 식구들에 제 부담을 안 줘요. 웬만한 거 알아서 다 해낸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응? 아 그런가 보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언니 눈에도 안 찰 때가 있어 사실은. 안 차죠. 응, 안 차. 이 사람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 차. 언니 누나는 안 차. 승이 안 차. 그래서 그런 거야. 응? 식객은 바뀌었으면 좋겠어. 맞아. 응. 언니가 남자가 됐어야 되고, 이분이 여자가 됐어야 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저거 하는 거지. 근데 워낙 언니가 지금 작년부터 지금 막혔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조상을 안 풀어주셨어? 몰랐어요. 나지만 처음 나오는 얘기야? 이렇게 애기 아빠가 보지 않았어. 한 번도 대주랑 이렇게 본 일은 없으셔? 언니 혼자만 봤어? 아닌데 언니 혼자 전에 그냥 철학관 이런 게 갔었지. 그럼 이런데 어디서 보시는 게 처음이야?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조상 나왔을 텐데 언니만 봐도 조상이 나오는데 대주 쪽으로. 처음 나오신 거? 왜 부부잖아. 근데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으셨어? 저의 집? 근데 언니만 혼자 산다고 발벙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대주 조상에서 딱 막았는데 뭔 소리야? 대주하고 같이 살잖아. 살면서 언니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 근데 대주 쪽에서 집에 전체 집안에서 딱 막아놨잖아. 그래도 죽으라고 해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안 달리나니 너태까지 답답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난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조상도 그렇게 저가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태까지 여기저기 보셨구나. 항상 보실 때는 부부와 같이 보셔야 돼. 근데 나는 대주를 안 아까 성을 몰랐어요. 근데도 조상 맥 했다 그랬죠. 그게 대주 조상인데. 왜 애들 있잖아. 애기들도 있고 대주 있으니까. 올해 서씨 집안에서는 친정부리에서는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전씨 집안 청춘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 가로막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못 얻어먹고 못 저하니까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르셨어? 저한테 처음 들으신 거네. 조상에서 청춘에 간 사람 두 분이야. 형하고 누나. 그 사람들을 풀어주신, 엄마는 그 사람들 중요해. 그 사람을 풀어주신다라면 아마 엄마는 답답한 게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잔내비떼하고 닭띠는 그 맞을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맞아. 이건 부부만의 문제야, 아는 문제야, 그죠? 그냥 이게 친구들하고 할 때는 그래도 몰라. 근데 부부는 언니는 조상을 풀어주셔야 돼. 그러면 아마 답답한 게 없을 거예요. 편하지, 확실히. 살아가는 게 확실히 편하죠. 그리고 언니네 자손들도 맥힘이 없죠. 점심집안에서 다 저렇게 막힌 건데. 몸으로 오래 삼재지만은 조상이 더 타요. 그래서 몸으로 다 아픈 거야. 그리고 뭐를 초상집 같은 데도 가지 마셔. 내 몸으로, 언니 몸으로 더 치는 거니까. 안 좋을 때는 집도 고치지 마세요. 네, 이동수는, 문서 이동수는 좀 이 조상을 좀 풀어내야지. 이동수, 문서 이동 좀 있어. 지금은 안 나가. 조상에서 딱 막고 있으니까 안 나갈 수밖에 없어. 일단은 전체 집안 그 청춘 왕자들 둘을 좀 풀어내시면 괜찮아. 그렇게 해주셔. 알았죠? 들어오시라고.